훌륭하사. 공학장 일부 열풍 일본 열도를 흔들었다. 박용하 일집 기별 주간 판매 차트 1위. 지금부터 일본 열도를 흔든 박용하의 일본 습격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일본의 도착 먼저 박용하 씨의 셀프 카메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코디들 여기 계시는 분이 저 통역해 주시는 분 여기는 한경민이라고 매니저 코디가 아니고 매니저고요. 우리 경호원 경호원도 있어요. 멋있죠. 아직은 여유로운 박용하 씨 하지만 지금부터 공식 일정 시작입니다. 5박 6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무려 70여 개의 언론과 방송 녹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박용하 씨의 모습을 보이자 어느새 스튜디오 밖엔 여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용하 씨의 방문은 지난 16일 앨범 발표와 함께 출연한 드라마가 현지에서 특별한 인기를 얻자 배용민 씨에 이어 또 한 번의 인기 엔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배우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드라마입니다. 평소 모습은 질투하고 뭐 집착하는 것 빼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전 세계 어디나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서도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 긴장을 해서 틀렸습니다. 733 일본 분들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0088 최대한 빨리 유시지고를 하고 잘 넘겼습니다. 쇼케이스 때도 잘하겠습니다. 첫 방송에 아쉬움이 남은 박용하 씨 쇼케이스를 가지고 준비한 모습입니다. 걱정되는 거 뭐세요? 다 걱정돼요. 그냥 혹시 잊어버릴까봐 긴장해서. 박용하 씨를 보기 위해 어느새 이곳에는 팬들로 가득 찼는데요. 팬들에게 들려 쌓인 박용하 씨 무대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죠. 이게 몇 명이에요, 저게? 12,000명이요. 어휴, 다 실수할 거. 예. 팬들의 뜨거운 환호에 노래로 답하는 박용하 씨인데요. 일집 수록곡인 처음 그날처럼을 일본어로 멋지게 들었습니다. 일본어로 들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이어서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겨울 연가의 주제곡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선보여 팬과 하나가 됐는데요. 어느새 노래 흠뻑 취한 팬들. 그런 팬들의 모습에 박용하 씨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기쁘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쇼케이스 팬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악수회를 갖기도 한 박용하 씨인데요. 연기자 겸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용하 씨. 앞으로 일본에서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